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조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고독스에서 출시한 ML100 바이컬러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저도 처음에 받고서 야, 이 100W짜리 조명들이 점점 사이즈가 줄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색깔도 화이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조명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기 전에 고독스에서 보내주신 이 다양한 액세서리들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이걸로 한번 다양한 촬영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면 489g의 굉장히 가벼운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고 모양도 거의 뭐 정사각형 형태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운트는 고독스의 독자 마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독스 마운트이긴 하지만 고독스 마운트에 대한 다양한 액세서리도 있을 뿐더러 혹시 보헨스 마운트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댑터를 쓸 수 있도록 액세서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중에 이렇게 조명을 A스탠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댑터가 하나 있고 어댑터를 끼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명을 작동시키는 파워를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유선 케이블로 해서 조명을 켤 수도 있고 이쪽 옆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USB-C 타입 포트를 넣을 수 있는 포트가 있고 그리고 DC 파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유선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제공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지금 파워를 연결을 했고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과 그리고 모드 버튼 그리고 다이얼 딱 요 세 개로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켜게 되면은 지금 뒤쪽이 굉장히 밝아졌죠. 세팅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조명의 광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한번 이걸 딱딱 누르면 색온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온도는 총 2800K에서부터 6500K까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우리 고독스 조명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있었던 그 다양한 FX 모드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조명에서 컨트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항상 소개해드렸던 그 고독스 라이트 앱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명이 조금 위에 있거나 멀리 있는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독스에서 소개해 주신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처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요 가방입니다. 이게 이 조명을 샀을 때 기본적으로 같이 오는 가방은 아니고 따로 이 조명 ML100을 위한 그런 케이스 가방인데 보시는 것처럼 딱 정말 조명이 들어갈 공간 그리고 뭐 리플렉터가 들어갈 공간 그다음에 기타 액세서리들이 들어갈 공간 이렇게 딱 파티션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ML100 조명이랑 같이 구입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질긴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요거는 제가 따로 받았던 DC 케이블을 주로 요런 공간에 넣어두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가방의 이 품질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일단 외관만 봐도 굉장히 좀 튼튼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독스 ML100 요 조명에는 기본적으로 리플렉터가 하나 포함이 돼서 오는데 MLL15 요 모델이 같이 옵니다. 이제 요 15는 말 그대로 15도 각도로 빛을 모아준다는 뜻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플렉터를 뺐을 때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환하게 빛이 퍼지고 리플렉터를 끼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LL15뿐만 아니라 추가로 요 MLL36, 36도 정도의 각도로 아까 전에 ML15보다는 넓은 각도로 빛을 쏴줄 수 있는 그런 리플렉터가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끼게 되면은 자,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방향으로 빛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요게 ML15, 요게 36도 각도의 조금 넓은 리플렉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 두 가지 라이팅 쉐이핑 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작고 귀여운 잼볼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제 얼굴만한 그런 잼볼이고 인물한테 빛을 줄 때 좀 소프트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넓게 빛을 주고 싶을 때 이 잼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간을 밝혀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조명을 전부 끄고 얘만 한번 켜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액세서리를 안 끼고 쓰게 되면은 이렇게 좀 되게 컨트라스트가 센 그런 강한 빛인데, 이 상태에서 젠보를 끼우게 되면은 훨씬 낫네요. 그죠?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배경에도 빛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뒤쪽으로 이제 이 젠볼의 특성상 좀 전반적으로 배경에 밝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내가 인물에게 빛을 부드럽게 쏴주고 싶긴 하지만 좀 더 인물에게 집중시키고 싶다, 배경에 빛이 좀 덜 닿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소프트박스입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그리드까지 다 붙여놓은 상태고 한번 바로 껴볼게요. 자, 아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배경에 빛이 좀 은은하게 들어갔다면 지금은 정말 저에게 이 빛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이제 빡센 그런 라이팅 도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MLP라고 하는 옵티컬 스노트 제품입니다. 요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배경에 그림자를 좀 채워준다든지 인물에게 빛을 모아가지고 쏴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어태치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기 꽂을 수 있는, 이 스탠드에 꽂을 수 있는 요 고리가 있고요. 한번 요거를 조명에다가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옵티컬 스노트에다가 조명을 같이 끼워놨는데, 일단 액세서리 사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요 양쪽에 4개의 날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빛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고, 다 펼치게 되면은 원형의 모양으로 유지가 되고, 이걸 조금 접게 되거나 얇게 하면은 인물의 눈에 한 줄로만 싹 가게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요 병통의 용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쏴보면서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뒤쪽으로 한번 조명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뒤에 이렇게 동그란 원이 생겼죠. 지금 보시는 형태는 약간 이 경계선이 조금 뿌연 그런 느낌인데, 요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등 뒤에 이렇게 커다란 원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같이 동봉된 그림자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 고보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약간 나뭇잎 사이로 들이는 그런 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창문? 요건 약간 또 창문? 요건 이제 한 줄기 빛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툴, 그리고 네, 또 창문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툴이 있는데, 한번 보통 창문을 가장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빈 배경일 때 요 창문 요거를 여기에 넣어서 상단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끼우게 되면 초점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오! 한 번에 맞췄어. 자, 이런 식으로 배경에 창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은 좀 사이즈가 작은 창문인데, 이 조명과 배경의 거리를 뒤로 좀 벌릴수록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배경에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조명을 더 뒤로 밀수록 이 배경에 있는 창문 이런 문양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액세서리로는 배터리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액세서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V마운트를 꽂고 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고 뒤에 V마운트 배터리를 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조명을 끼워보면 이렇게 조명을 달 수가 있고, 이 뒤에 이제 V마운트 배터리 이거를 끼우고, 아까 전에 제가 가방에 보관해뒀던 요 D탭, 따로 유선으로 전력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선으로 조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조명이 필요한 상황일 때 뭐 인물에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보조로 비춰줄 수도 있고, 뭐 손이 없다면은 한 손으로 들고 혼자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똑같이 전원 공급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액세서리인데, 방금은 V마운트 배터리를 끼웠지만 V마운트 배터리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조 배터리를 같이 옆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자, 준비해둔 요 보조 배터리를 옆에 끼워줍니다. 요거는 그 휴대폰 우리 거치할 때 쓰는 그 방식이랑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혹시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무 그립까지 딱 끼우면은 안 떨어지겠죠.
C타입도 전력 공급이 된다고 했죠. 이거를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보조배터리로 이렇게 조명을 밝혔습니다. 100W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좀 강한 보조배터리를 쓰면 이렇게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서도 100% 출력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독스에서 나온 요 ML100 조명과 이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다양하게 이용을 하면서 인물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쉐이핑 툴로 어떤 느낌들이 연출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 툴만 바꿔가면서 한번 비교샷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젠볼 하나만 쓰는 거고요. 화이트 피니팅 생기는 그런 사진. 그런 사진을 젠볼 하나 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제 쪽으로 와 주실게요. 쭉 오세요. 쭉. 찍습니다. 오, 좋아요. 소리 좀 이상해요? 바꿔 드릴까요? 오케이. 는 요 귀여운 소프트 박스. 그리드가 미리 달려 있는 데다가 사이즈도 작은 편이라서 전체를 밝히기보다 좀 국부적으로 넣어보려고 해요. 이건 아까보다 훨씬 그림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묵직하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오, 좋은데요? 어,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리플렉터인데 얘는 이제 약간 프레넬 렌즈처럼 안에 렌즈가 들어있어서 조사각이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 좁아요. 15도짜리. 거기서 팔짱 한번 껴볼까요? 오, 좋다. 한 번 더 카메라 한번 내려다보기. 고보 아무것도 안 끼우고 원형 라이트에 선명하게 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좀 심심할 수도 있어서 그냥 스무트 가지고 하나 줬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오, 또 넣으려고.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요 일자 고보 넣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아까 봤는데 너무 좋은 게 돌아가요. 이렇게 대박이에요. 그 날로 줬었구나. 어, 이거 안 되는 거 많거든 진짜. 오. 새로 한번. 이번에는 얘가지고 큰 창문에 달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고보를 써가지고 써놨고요. 달빛이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를 이거 북라이트 가지고 좀 은은하게 넣었고, 그러다 보니 얼굴에는 안 들어가가지고 이 그리드 있는 소프트박스를 바로 얼굴에 정방으로 약하게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탑라이트를 쳤는데 보통 이 그립암에다가 시스탠드 조합으로 일반 조명은 탑라이트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전선 길이도 문제고 특히 무게 때문에 되게 불안한데, 얘는 배터리식으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작고 가벼우니까 되게 탑라이트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오, 좋아요. 방금 요 포니테일 옆
뭐냐 옆에 나온 게 되게 좋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고독스에서 나온 요 ML100 바이컬러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다양한 촬영을 해봤는데, 우리 이거 촬영할 때 중간에 되게 신기한 거 많았죠? 그 창문 들이우는 그런 거랑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되게 좀 다양한 그런 연출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명이 작다 보니까 뭐 위치 같은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장점은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사이즈는 작죠? 네. 그죠? 앞뒤에 막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이만한 조명보다는 이게 확실히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설치하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가방에 넣기 진짜 편해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런 가볍다. 일단 이게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전반적인 건 다 괜찮았는데 100% 광량으로 하다 보면은 좀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만약에 마지막에 해체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잘못 건드리면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촬영 끝나고 좀 식히고 분리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많았던 그런 조명이었어. 일단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저는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번 해줘요. 안녕. 컷.